산불 위험을 잠재우는 모처럼만의 단비가 온종일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로 건조함을 씻어냈지만 산불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립니다. 건조하고 더운 날이 계속되다 2주 만에 단비입니다. 가물었는데 산불도 많이 나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달 새 큰 불이 두 번이나 났던 앞산. 어제까지만 해도 바싹 말라있던 땅이 밤새 내린 비로 이렇게 낙엽 아래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던 산불초소 직원도 한시름을 놓습니다. 날씨를 매일매일 보면서 언제 비가 오는지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긴 했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편안하게 이제 집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 10mm가 넘는 비가 온 날은 올해 들어 단 3일뿐입니다. 3월엔 낮 최고 기온이 이틀에 한 번꼴로 20도를 웃돌면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월 평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예년보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대구 경북에서만 올해 57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 비로 전국의 산불 경보는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지역에 따라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다시 빠르게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봄철 10mm 비는 약 이틀간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번 비로 바짝 메말랐던 산림의 건조함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주말쯤엔 그 강수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산림 내 수분 또한 빠르게 마르기에 특히 동해안에는 국지적 강풍 양간 지풍이 예보됐습니다. 산림청은 5월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